자, 채비 정리 및 보관.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채비를 좀 간결하게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막 처음에 잘 못하니까 낚시 못하니까 주섬주섬 봉지해서 막 차 끝내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비싼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거 채비 이거 하나 해봐야 세트파스 뭐 4,000원짜리도 있고 아니면 다이소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1,000원, 2,000원에 칸막이 많은 거 많아요. 그런 거는 깔끔하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보면은 막 주섬주섬 막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고리를 뭐 하나 샀다가 또 몇 개 또 사가고 항상 넣어서 다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넣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아까 전에 그때 젊은 친구한테 오늘 아침에도 교육감이 말씀드렸지만 바늘은 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늘은 풀러가지고 넣고 다니면 금방 목소려요. 끝나요. 그냥. 저도 참 몰랐죠. 또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가마가치라고 또 좋은 거 나눠서 4,000원짜리 저런 바늘을 막 욕심은 많아요. 또 네 개 가지별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잔놈 잡고 큰놈 잡고 딱 테크파스에 그러면 테크파스에 또 넣는 구멍이 또 다 있어요. 바늘 넣으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이런 태클박스에 이렇게 자석이 딱 달려 있습니다. 여기 바늘 담으라는 얘기예요. 바늘 던지면 이게 착착 붙어요. 하나만. 하나가 남더라도. 담았죠, 바늘. 담으라고 만들어놨으니까 담았죠. 이렇게 각각의 종류로. 여기 뱅에돔, 뭐 이렇게. 이거 낚시 몇 번 가니까 다 잣살나, 그냥 다. 다 녹슬어버려요. 이거는 놓는 데가 아닙니다. 바늘은 항상 낚시 조끼에다가, 이런 조끼에다가, 잘 조끼 보면 보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긴 뭘 집어넣냐?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바늘. 바늘은 따로, 어쨌든, 따로 가는데, 몇 개 정도는 여기다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 풀러가지고 막 봉지를 사가지고 만원치 사서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냥 오늘 뱅에를 잡잖아요, 주로. 그러면 뱅에 정도, 하나 정도는, 한 타스 정도는 여기다 풀어놔도 돼요. 10개 정도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주로 뱅에 바늘을 쓰는데, 감성돔 바늘하고 두 개를 쓰는데, 또 하나 있죠. 참돔 바늘. 근데 보통, 감성돔, 참돔은 구분을 잘 안 해요. 바늘 모양이 좀 다르죠. 이런 바늘이 감성돔, 참돔 바늘 있잖아요. 목줄은 항상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1호에서 2호. 목줄은 얇을수록 사실 좋아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목줄이 얇게 해서 입질을 많이 받고, 큰 놈이 저것을 터뜨려야 될 상황이 올 거냐. 항상 숙제예요. 그거를 좀 보완해 준 게 제가 말씀드린 목줄의 길이. 또는 목줄의 성능이죠. 만원, 5,000원짜리보다 확실히 2만원짜리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길게 쭉 찌르면서 안 찢어져요, 잘. 싸구려는 툭 끊어집니다, 그냥. 그래서 얇은 줄로 갈수록 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1.25 줄을 사는데 5,000원짜리 씁니다. 그럼 뭐 줄도 아니에요. 이렇게 잡으면 툭 끊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줄은 얇을수록 주는데 요즘에 어떤 줄은 0.85 씁니다. 제주도 이 뱅에돔들이 얼마나 약은지 옛날에는 1.5 줄만 해도 그냥 막 붙었어요. 요즘에는 1.25도 안 붙더라고요. 1호 했었잖아요, 오늘. 1호 쓰니까 그나마 다른 사람들 안 봤을 때 우리가 붙어요. 큰 놈도 한번 입질하고. 0.8호 썼으면 더 입질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목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위는 웬만하면 이제 일반 가위를, 우리 쪽가위나 합사가위 정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합사가위가 좀 덜 녹슬어요. 한 5,000원, 7,000원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거 이렇게 사시는 게 좋고. 왜냐면 애깅들도 더 배우신 분들도 있고, 애깅도 하실 거니까, 합사는 합사가위가 아니면 잘 안 잘립니다. 막 여러 번 해야 되는데, 합사도 지저분하잖아요. 합사가위 그냥 하나 사놓으시고, 줄도 자르고, 혹시라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있죠, 이거.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얘는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앞에가. 여기 하나 있네. 그, 이런 미노할 때 링이 달렸죠. 링 걸리는 거예요. 딱 껴서 쭉 벌리기도 하고. 네, 그런 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 하나 사면은 다 쓸 수 있어요. 이왕이면 가위 그냥 일반 가위보다 합사가위 하나 사놔라. 그리고 좀 괜찮은 걸 사는데 녹이 젊습니다. 최소한 그냥 5,000원짜리. 그리고 반원구슬 항상 있어야죠. 왜냐면 찌 위에 이게 반원구슬 제가 그린 겁니다. 보이실지 모르지만 있어야 되니까 반원구슬 하나 있어야 되고 완충 고무는 두 종류가 있어요. O자형 고무랑 그 다음에 V자형이 있습니다. 수중찌 그러니까 본찌와 밑에 있는 그 부력을 잡아주는 수중찌를 쓸 때 그 사이를 만약에 저런 완충 고무 없다면 둘이 딱딱 부딪힐 거 아니에요. 맞죠? 딱딱 부딪힌다면 큰 찌로 보여드릴게요. 자 찌는 어쨌든 항상 부력을 맞춰야 되는 건데 0.85잖아요, 그죠? 그러면 0.85 수중치를 이렇게 같이 쓴단 말이에요. 제로치는 이게 필요 없죠, 납이. 제로인데 뭐, 지가 혼자 납입니다. 근데 얘는 0.85이기 때문에 0.85 수중치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게 앞뒤를 잘 모를 적에는 항상 숫자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0.8. 맞죠? 0.8. 이렇게 이게 이겁니다.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0.8. 이렇게 숫자를 봐서. 얘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으로 치면
스티로폼이나 이 칠판을 찌익 긋는 그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고기는 이런 것들이 딱 부딪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실제로 제가 물속에 들어가 봤을 때, 쇠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그 문어 잡을 때 저기 있잖아요, 갈고리. 저는 뭐 문어도 잡고 다 잡아본 사람이니까, 뭐 갈고리 딱 들어가서 그걸 드륵드륵드륵 하면 벌써 물고기가 콱 놀라서 도망가요. 오자 연공은 여기다 쓰는 거죠. 양쪽을 완충. 그럼 이 밑에도 또 뭐 도래가 있으면 여기 딱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V자야. 그래서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완충고무 두 개 다 필요합니다, V자형. 그 다음에 구멍. 찌가 필요하죠, 찌. 찌를, 찌가 잘 빠지는, 줄이 잘 빠지는 순서를 기억 난 김에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제일 잘 빠지는 거는, 고리찌예요. 고리찌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선상낚시부터 말씀드립니다. 선상 흘림 낚시. 왜냐면, 바다는 이 갯바위보다 훨씬 그 조류가 빠른 시간에 빨리 바뀌어요. 그때 이걸 풀로 묶을 시간이 없어서 고리찌를 써요. 우리 조류가 빨리 간다 그러면 2제로 좀 잠기게 써요. 3제로 천천히 간다 그러면 제로. 섬 출조를 안 하면 사실 제주도는 3제로 필요 없어요. 자, 찌. 그 다음에 면사매듭. 면사매듭은 좋은 걸 사세요. 왜냐면 싸구려 면사매듭은 얘가 빳빳해요. 그래서 원줄 다 해먹어요. 얘가 면사매듭 1,000원, 1,500원짜리 살라고 그거를 막 이렇게 감다가 괜히 원줄 딱 터져버리면 밑에 다 날아가는 거고, 원줄 날아가니까 그냥 면사매듭은 제가 두 개 1,500원짜리 팔긴 하지만 또 싼 걸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교육할 적에는 그래 한 3,500원짜리도 있어요. 일단 그런 걸 사시라고. 멈춘 건 뭐냐면 이렇게 직결하기도 하지만, 뱅에돔을 직결도 하겠지만, 그 낚시가 좀 서툴신 분이라 보통은 이 직결하는 것도 매듭이가 아주 쉬운 매듭인데 이걸 못하는 분도 많아요.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양쪽 롤링도랙을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요럴 때 보통 이걸 쓰죠. 이렇게 생긴 거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뽑는 거. 이게 멈춘공입니다. 근데 멈춘공도 발전을 한 거예요. 옛날에 멈춘공가 되게 단순했어요. 멈춘공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다 하나 이렇게 딱 찔러놓고 말하는데, 요즘에는 조류탈하고 약간 이렇게 생기고, 조류덜탈하고 아주 이렇게도 생기고, 하여튼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 1,000원에 몇 개 이렇게 팔던 게 요즘에는 8,000원짜리까지 있어요.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롤링도래는 두 가지입니다. 양쪽이 돌아가는 걸 롤링도래라고 하고요. 한쪽에 이렇게 클립처럼 딱 돼 있는 걸 핀도래라고 해요. 용어도 아셔야 돼요. 롤링도래 사장님 있으세요? 연결해드릴게요. 롤링도래가 뭔지 몰라. 베일을 제끼세요. 근데 베일이 뭔지 몰라.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구슬. 구슬은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구멍이 두 개 뚫린 거를 대빠구슬이라고 해요. 그 구슬을 보면 이 대빠구슬, 동그란 구슬은 한쪽은 구멍이 크고 한쪽은 반드시 작아요. 만약에 대빠구슬로 여기를 이제 멈춘다면, 이렇게 반원구슬을 쓰기도 하지만, 이런 막대지에서는 이런 대빠구슬을 씁니다. 동그란. 반원구슬 말고. 반원구슬을 왜 쓰냐면, 완전히 딱 밀착시키는 거예요. 동그란 타원에 이렇게 동그란 캡을 완전히 딱 해서 그것도 막아주려고. 어쨌든 대빠구슬, 이런 방구슬은 필요하죠. 왜냐면 이런 막대축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무봉도. 고무봉도는 요즘에 다 코팅하시는 걸 쓰는 게 좋아요. 나비, 납중독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웬만하면 코팅된 걸 사셔야 됩니다. 조금 비싸요. 1,500원인가? 코팅된 건 좀 비쌉니다. 납 자체가. 근데 그걸 쓰셔야 어쨌든 오염을 막고 납중독이 안 생깁니다. 가급적이면 그래도 배우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막 납서가지고 중독시키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코팅된 거, 고무봉돌이라고 해요. 코팅봉돌 또는 고무봉돌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